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역사를 달콤하게 만들어줄 달콤 역사 김종웅입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 대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많이 나와요. 경제, 사회, 문화인데 전부 다 포인트는 어디에 잡으셔야 되냐면 후기, 조선 후기. 일본이 일본한테 얘기하는 거지, 러시아가. 야, 너 랴오릉만두 가져오면 어떡해. 야, 그러면은 야, 청나라는 뭐 먹고 살라고? 그건 안 돼. 빨리 토해내. 일본은 그게 제가 전쟁을 해서 이겨서 가져가는 것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. 러시아가 내놓으라고 혼날래? 야 친구들 일로 와봐. 프랑스 독일 뒤에 있고 야 빨리 내놓으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 일본이 스미마셍 이러고 준 거야. 중간상인이 바닷가 가서 1,000원 주고 산 오징어를 왕에게 납부하고 농민들한테 얼마 요구할까? 야 오징어 내가 저기 가서 1,000원에 샀는데 진짜 내가 양심적으로 조금만 받을게. 10,000원만 내놔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 중간에서 뻥튀기 9,000원 띵가먹는 거지. 이게 박나라의 패단입니다. 그럼 이제 우리 수업에서 만나요.